큐깨깨깨 이봐. 내 핸드폰 없어? 야, 이거 이러면 진짜 큰일 났는데 잠깐만.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하시잖아요. 한 군데에서 너무 우리 오래 했지. 까꿍 와이프 여기 어디야? 아니 오랜만에 좀 사람도 있는 데서 오프닝 하려니까 방송 느낌도 나고 네. 텐션 많이 올라가네요. 예, 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여행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오름들이 있어 근처에 오름? 아 이름을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난다. 그 도.. 야.. 백 백. 나 눈썹 떼어준 남자야. 아니 이름이 뭐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마 팔! 어? 아 팔이 팔. 아 지금 처음부터 정신 하나도 없네요. 하여튼 오름들 뭐였지? 백? 백야기. 아 맞다. 백야기 오름이랑 안돌 오름 여기들 많이 가시는데 거기 근처에 바로 근처에 여기 스누피 가든이 있습니다. 나 스누피 좋아해. 아 갑자기 오빠 그러겠네. 확 들어와서 당황스러워. 머릿속에 흐름이 많이 아, 끊기네. 그래. 중요한 거는 그냥 와서 여기서 바로 그 티켓을 사셔도 되는데 더 좋은 방법 꿀팁 야 놀자 해. 그 앱을 까시면 할인이 됩니다. 그 예약이 내 핸드폰 어디였어? 내 핸드폰 어디였어? 나는 아까 줬는데. 어머 아니야 나 핸드폰 어디였지? 어? 아, 의자 두고 갔나봐. 의자 말았다. 아 그래? 나 핸드폰 어디였지? 나 누가 쓴 핸드폰? 야! 나 이거 이러면 진짜 큰일 났는데 잠깐만 나 어디다 놨지?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하시잖아요. 저 애가 둘이고 심지어 이 와중에 우리 엘리 너무 착하지 않아? 얘 진짜 애니야 한번 웃어줘. 이봐 웃어줘 한번 웃어.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 나 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이거 어디 있었어 엄마? 핸드폰? 벤치 위에 있었어 벤치 위에. 대박.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야놀자 앱 있잖아요. 저희가 깔아놨거든요. 이용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트카도 살 수 있어요. 렌트카도 살 수 있다고? 아 와이프야. 피곤해. 나 어제 페리가 1시에 잡고 4시에 일어났어. 그래?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야놀자 앱은 원래 숙박만 예약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렌트카도 돼. 당일 구매 가능하고 할인할 때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예약할 수 있네.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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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 와. 오. 오. 여기는 어디 있지? 여기는 스누피 가든 여기 집이 있고 이거 봐. 그래 이거 뭐야? 선인장. 선인장. 엄마가 선인장 노래 잘하잖아.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엄마가 잘 부르는 노래 우리 여기 가보자. 이건 뭐야? 우리 여기 사진 찍자. 옵스! 김치 밖에 나가면 노는 데가 있대. 그래 여기 앉아볼까? 아니야 아니야 싫어? 나 눈누 눈누누 엄마는 아이 으 아이 나는 와이 앉아야 되겠다. 왜? 어? 테리 옆이니까. 우와 여기 봐봐 되게 좋다. 아 진짜 엄마 안녕. 나 여기 있어. 나나나나 그래 나나나나. 어 근데 이쁘다. 길이 너무 예쁘다. 엘리 지금 밥 먹었거든. 애기가 계속 배고파서 칭얼대갖고 내가 약간 잠깐 정신 멘탈 털렸다가 지금 이제 애기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제 자연이 보이기 시작했어. 테리는 이미 굉장히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업텐션으로 쭉 오고 있어. 어? 가봐 가봐. 이게 안개야 테리야. 이게 뭐라고 엄마가? 안개. 그렇지. 내가 어제 스팀 다리미 못했어. 여기서 스팀 다리미 돼. 제대로 되네. 오빠 스팀 되네 스팀. 엄마 엄마. 어? 와 여기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너무 예쁘지? 와 근데 진짜 잘해놓긴 잘해놨다. 나 솔직히 진짜 테리만 아니었어. 나 진짜 여기 스팟에서 사진 다 랩 스팟 인스타 올리기 진짜 최고거든 지금. 테리 먹고 싶은 거 먹어. 테리가 먹어. 아 그럼 먹어. 엄마 이거 먹어. 엄마는 파랑색은 별로. 아빠 먹게. 아 맛있어? 맛있어. 엄마 빵 더 줘. 빵 더 줘? 어, 또 있는데 테리야 너 손에? 모두 들어? 야, 뭐 땡긴다. 소세지 먹을래 나. 나 핫도그 좋아하거든. 나도 좋아해. 나 소세지 먹을래. 맛있어? 야미? 나 여기 오면 초콜릿 깡패 얘기해줘. 나도 좀 먹자 테리야. 얘기해줘 요다. 응, 아빠가 얘기해줄게. 요다 누나가 스누피 가든에 와서 놀고 있었는데 뭘 먹으라 그랬지 아까? 초콜릿 사탕 젤리. 요다 누나가 엄청 도망가서 초콜릿 사탕을 엄청 빠르게 호사닥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테리가 울고 있었거든. 그때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테리야 초콜릿 사탕 엄마가 하나 더 사줄게 해가지고 테리가 울음 끝이고 행복해가지고 잠잤어. 엄마가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
와, 저기 눕는 데가 있다. 야, 여기 너무 좋다. 걸어다니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애들 힘들 때 가끔 이렇게 누워가지고 휴양님 같아, 오빠. 약간 살림욕. 나 좀 자고 와도 되니? 쩌쩌한 사장님 자고 와. 아, 너무 좋다. 응, 테리야. You like it? Are you happy? 네. Yeah. 한 군데에서 너무 우리 오래 했지? 귀여운 게 뭔지 알아? 손을 빨고 있잖아. 이름 지어주자. 삼식이. 삼식이? 응. 삼식이는 머리가 많이 없네. 아빠 같아. 뭐야. 하나, 둘, 셋. 테리야, 너 좀 조심해. 빠지면 안 돼. 무섭다, 나는. 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나 다섯 살. 가자. 엄마 타고 싶다. 줄 서, 줄 서. 오빠 탄 다음에 타보자. 자, 와우. 어때? 너무 멋져? 테리 언제 이렇게 컸지?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루시스 가드닝 스쿨. 벌초 학교란 얘기야, 오빠. 가드닝. 벌초? 벌초. 아, 벌초 아니야? 벌초? 벌초는 군대에서 하는 거 아니야? 테리, 엄마랑 강낭콩 심어봤지? 우리 상추 심어봤지? 응. 씨를 뿌리고 마스크 끼고. 이게 스누피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래. 근데 너무 죄송한 게 귀영장이 계속 앉아있다가 누웠다가 먹고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그럼 그럴 수 나 정도면 연예인 치고는 되게 잘 다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오늘도 진짜 지나가다가 진짜 되게 많이 인사했어. 그럼 테리는 이제 내가 연예인인 걸 잘 모르니까 엄마 친구야 맨날 이래. 우리 관심 여러분 특히나 이제 먼저 말 걸어주시는데 제가 빵끈 인사해드리니까 좋죠? 괜찮죠? 연예인 같지 않지? 써분하지? 유튜브에서 만난 이지혜나 실제로 만난 이지혜나 비슷하실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이지혜 정말 다르다, 앞뒤가 다르다, 댓글 남겨주세요. 아, 진짜로. 네, 남겨도 되니? 와플 메이커도 있어. 대박. 스누피 와플 메이커. 테리야, 이거 부채야, 부채. 나 이거 사올래. 이거 사고 싶어? 채니니 이모가 시원하게 해주니까. 채니니 오빠 이모 시원하게 해주고 싶대. 현우 삼촌도. 현우 삼촌도. 와, 인형 있다. 테리야, 인형 사줄까? 싫어? 얘 물욕이 없어. 나랑 똑같아. 물욕이 없어. 한꺼번에 다 사면 안 돼. 아, 한꺼번에 다 사면 안 돼. 맞아. 테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사는 거지? 좋아, 좋아. 가자. 교육 잘 시켰지. 사장님. 5,000원이에요, 여기. 여기 있어요. 잠깐. 테리네모.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아, 시원해. 고마워. 언니, 고마워. 현우 삼촌 안 해. 네, 오늘 우리 스누피 가든에서 시간 보냈는데 어른들 이렇게 쭉 걸으시면서 산책하기 너무 좋고 아이들은 뭐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뭐 야외도 너무 잘 돼 있고 오늘 한 10장 이상 건졌어요, 사진을. 거의 막 셀카만 찍는데 셀카만 찍으니까 팔로워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셀카 좀 자제하고 이런 좀 이렇게 멋진 샷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뭐야? 슈퍼맨. 슈퍼맨이야? 지금 야놀자에서 만날 수 있는 파격적인 특화가 있어요. 맞죠? 오빠, 어? 이걸로 외면 안 되고 마음으로. 알았어. 부탁해. 이왕이면 싸고 저렴하게 당일 네,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 전국민 야 놀자 해봐. 야 놀자 해. 오케이, 굿. 오디오만 쓰세요. 뒷모습을 했어요. 안녕. 안녕. 휴. 자, 일종의 코너 속의 코너, 생활 속의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캐리어에 가지고 올 때 옷들이 다 이렇게 꾸겨집니다. 이럴 때 다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왔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갈게요. 상식적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이제 뜨거운 스팀 같은 게 습기가 있잖아요. 그 습기가 이제 펴줄 거야.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입니다. 어제 넣었던 셔츠는 구김이 그닥. 아니, 내가 생활의 지혜 팁을 오빠 찍으려고. 아,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오빠 자꾸 피한다? 나 좀 씻어야 되나? 아, 벗었어? 좀 보여줘. 뭘 벗어줘.